비타민C 제품은 밤이 아니라 낮에 발라야 효과를 더 잘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비타민C를 바르고 나서 바로 로션과 크림을 바르면 안 된다?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아미입니다. 비타민C 세럼에 대한 영상이 지난번에 올라간 다음에 댓글로 궁금한 점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겹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공통적인 질문들을 좀 추려서 저희가 시원하게 한번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 나이트 크림 같은 거 이제 뒷면에 라벨에 보면 저녁에 바르세요 이렇게 써 있어서 저녁에만 발라야 되나? 라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밤이 아니라 낮에 발라야 비타민C의 효과를 더 잘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C를 낮에 발라도 되나요?를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비타민C 공부를 할 때 이게 불안정하다고 했잖아요. 빛이나 열이나 공기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서 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낮에 바르면 햇빛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맞는 사실이죠. 비타민C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사실인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햇빛을 만나고 하는 건 낮이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을 만나면 우리 피부가 손상을 받는 것도 아침 낮이기 때문에 얘네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바르면 사실 우리가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C가 바르고 나서 자외선을 만나면 탄화가 돼서 이제 그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비타민C를 낮에 바르고 나서 혹은 아침에 바르고 나서 그 위에다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이 자외선을 차단을 해줘야 그 효과를 더 잘 누릴 수 있겠죠. 결론은 낮에 발라도 된다. 낮에 바르면 더 좋다. 입니다. 비타민C를 저는 이미 먹고 있는데 뭐 굳이 발라야 될까요? 먹는 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비타민C가 먹었을 때랑 발랐을 때 우리 피부에 둘 다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기전이 약간은 다르거든요. 일단 비타민C를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항산화력이 있으니까 몸이 좋아져서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피부까지 가려면 위장이 흡수가 되고 걔네가 피부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피부에 충분한 양이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비타민C를 피부에 바른다는 건 이 비타민C가 농축된 걸 직접 피부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비타민C가 피부에 주는 효과 뭐 예를 들면 콜라겐을 생성시킨다든지 피부를 좀 밝게 해준다든지 이런 효과는 직접 발랐을 때 사실 더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결론은 비타민C를 섭취하면서 비타민C를 바르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은 잘 해주지만 그렇다고 한 방법이 다른 방법을 완전히 대체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하면 피부에 정말 좋은 거죠. 레티놀 쓰고 있는데 비타민C 레티놀과 같이 발라도 되나요? 이런 거 정말 많았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같이 쓰셔도 됩니다. 어떤 두 성분을 절대 같이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이 써도 되는데 단 하나, 자극감이 없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타민C도 따가움, 가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성분이고 레티놀도 피부 건조함, 가려움, 따가움 이런 자극감을 굉장히 잘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자극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과 자극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합쳐지면 자극감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두 개를 같이 썼는데 나는 괜찮다 라고 하면 같이 발라도 돼요. 저도 실제로 피부 컨디션 나쁘지 않을 때는 저녁에 비타민C 바르고 레티놀 바르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두 개 같이 썼더니 하나씩 쓸 때보다 뭔가 자극감이 이제 느껴진다고 하면 방법들이 있어요. 일단 하나씩 피부에 좀 적응을 시켜봐야 돼요. 예를 들면 비타민C부터 조금씩 발라서 피부에 적응을 시키고 괜찮으면 거기다가 다른 성분, 레티놀 같은 거를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괜찮으면 그대로 쓰셔도 되고 만약에 하나를 썼을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를 더했더니 자극감이 심하다, 안 되겠다 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따로 쓰는 거죠. 비타민C는 아침에, 레티놀은 저녁에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뭐 요일을 바꿔서 월수금은 비타민, 그리고 화목토는 뭐 레티놀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바르면 따가운데 이거 바르면 안 되나요? 어떡하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비타민C 제품은 발랐을 때 따가운 증상이 정말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C의 산도가 pH가 3 정도 되게 낮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가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특히 비타민C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자극감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발랐을 때 따가운 사람들은 안 맞으니까 절대 비타민C를 바르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따가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아까 농도가 높을수록 따가움을 더 느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농도가 낮은 제품부터 시도해보는 것. 그래서 낮은 것부터 발라서 괜찮으면 점점점 농도를 높여가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빈도를 조절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사용하다가 괜찮으면 점점점 빈도를 늘려서 적응시켜 나가는 것. 그런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원액을 발랐을 때 따가움이 아무래도 계속 있으신 분들은 내가 원래 쓰는 보습제에다가 그 비타민C 앰플을 뭐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섞어서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계속 따갑다고 하면 이제 방법을 또 바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순수 비타민 C잖아요. 아스코르빅 애시드. 그런데 뭘 해도 계속 따갑다고 하시면 좀 자극감이 적은 비타민 C 유도체 성분이 된 것을 찾아서 쓰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순수 비타민 C와 비타민 C 유도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당연히 순수 비타민 C는 그 비타민 C 자체이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좋겠죠. 우리가 비타민 C에 바라는 효과들 있잖아요. 강력한 항산화 효과라든지 피부 톤을 밝게 해준다든지 콜라겐의 생성을 증가시켜주는 것 이런 효과가 당연히 더 뛰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단점이 아무래도 pH가 낮기 때문에 피부 자극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안정성이 떨어져요. 민감해요. 빛이나 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반면에 비타민C 유도체는 순수 비타민C에 비해서 안정성은 더 뛰어나고 피부 자극이 좀 더 적어요. 효과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겠죠. 왜냐면 이 유도체들은 피부에 흡수되고 난 다음에 비타민C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순수 비타민C보단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 피부 상황에 맞게 해야 되겠죠. 내가 순수 비타민C를 발라도 따갑지 않고 괜찮다라고 하면 당연히 효과가 좋은 순수 비타민C를 쓰는 게 좋고 그런데 너무 따갑고 불편해서 못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 유도체를 한번 써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타민C를 바르고 나서 바로 로션과 크림을 바르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근데 저는 안 바르면 되게 건조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바로 바르는 게 안 좋은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비타민C의 pH, 산도가 3 정도 되게 낮다 그랬잖아요. 이 로션과 크림은 우리 피부의 pH랑 비슷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내가 비타민C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낮은 산도의 제품을 피부에 발랐는데 그런데 그 위에다가 바로 로션 크림을 바르면 내가 일부러 낮은 산도의 화장품을 발라놓고 그 위에다가 바로 또 높은 산도의 이제 pH를 발라버리면 흡수가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비타민C 앰플은 보습력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비타민C만 바르면 좀 건조함을 느낄 수밖에 좀 없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를 바르고 보습제를 바른다고 해서 비타민C의 효과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의 효과도 누리고 좀 보습도 잘 해주고 싶다면 비타민C 세럼을 좀 바르고 난 다음에 톡톡 두드려서 좀 잘 흡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습제 제품을 바르면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이제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타민C 앰플을 쓰고 있는데 바르다 보니까 색깔이 점점점 노랗게 변해요. 근데 유통기한은 많이 남았어요. 노랗게 변하면 효과가 없다던데 버려야 되나요? 일단 비타민C 앰플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했다는 건 이게 산화가 돼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맞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대로 비타민C가 빛이나 열이나 공기 뭐 이런 것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변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산화된 비타민C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일단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효과가 떨어져요. 우리가 비타민C에 원했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아무래도 산화가 되어버리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피부 자극감이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유통기한이 남았다고 해도 유통기한과 별개로 내가 쓰다가 색깔이 변한 거는 변성이 실제로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색깔이 조금 변했다고 해서 이게 변성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최대한 빨리 소진해서 쓰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제 색깔 변성이 너무나 심하거나 아니면 전에 나지 않던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좀 질감이 변했거나 이렇게 되면 좀 아무래도 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용을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비타민C를 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한번 개봉을 하면 너무 아껴 바르지 말고 색깔이 변하기 전에 빨리 다 쓰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일단 개봉을 하고 나면 색깔이 점점점 변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좀 변성을 막기 위해서 좀 서늘하고 빛이 없는 그런 곳에 보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셨던 비타민C 화장품에 대한 궁금증들을 엑기스들만 모아서 한번 답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궁금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다른 성분들이나 뭐 아니면 피부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봬요.